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9월 2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린은 기존의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고 예비군이나 군사기술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동원령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러시아 시민들을 강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주 러시아 총영사관에서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교민분들께서도 혹여 강제 징집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대한민국 여권을 항상 소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크림린은 현재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를 개최한 시위대를 병사로 징집하기로 했으며 군복무나 대학에서 군사교육 과정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징병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영상은 러시아 군사경찰이 대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학생들을 대규모로 강제 징집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크렘린은 30만 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러시아 제아매체에 의하면 그 수가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각 지역 기관마다 할당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징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하공화국이나 쿠르스크와 같은 일부 러시아 지방에서는 예비군이 거주지를 떠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요. 모두가 자고 있는 한밤중에 경찰을 보내어 징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크렘린의 행동은 러시아 전역에서 대중의 분노와 불신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42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여러 도시에 있는 모집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크렘린은 이러한 시위대를 계속해서 진압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징집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9월 22일에 하르키우 루안스크 경계를 따라 제한된 반격작전을 지속했습니다. 쿠판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작전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쿠판스크를 재탈환하기 위하여 공격을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러시아군 방어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며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에 대한 공격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만 북서쪽을 겨냥하여 공격을 시도하였는데요. 리만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리드코드부와 카르피브카에 있는 러시아 방어선을 뚫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리만 남부의 방어선이 견고하니 방어력이 약한 북쪽 방어선을 공격하여 뚫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만은 포위가 됩니다. 이를 통하여 리만을 빠르게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주에 대한 제한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바흐무트 남동쪽으로 8km 정도 있는 자이체베와 오드라디브카에 대한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대적인 공세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